저는 연세대학교 원더우드학부 2학번 김상희라고 합니다. 생명과학과 21학번 정의진이라고 합니다. 코로나학번 20학번 원더우드학부 신승민이라고 합니다. 전기전자공학부 19학번 이지우입니다. 2020년도에 대학에 딱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. 그래서 모든 걸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버려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. 특히 아카라카, 연고전 같은 간단한 것들도 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올해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연고전을 가서 동기들하고 같이 응원도 해보고, 그거 말고도 그냥 소소하게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수업을 듣는 거,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반적인 일상생활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꼭 올해 이뤄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. 일단 올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목표고요.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작년에 너무 못해서 올해는 좀 한가해진 만큼 열심히 하는 게 목표입니다. 그리고 제가 학교를 벌써 4년째 다니는데 아직 4점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꼭 4점대를 한번 받아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. 제가 다리를 다쳤거든요. 유도를 하다. 그래서 일단 다친 다리부터 재활을 꾸준히 하고 빨리 낫기, 그리고 교회 활동 같은 걸 관심 많아서 그런 것도 챙겨서 직접 참여를 해보고 싶네요. 저번 학기에는 좀 아무래도 술도 마시고 하니까 학점이 살짝 뼈가 아팠네요. 네.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정신 차리고 학점 좀 받아보자. 버킷리스트는 제가 이제 2학년이 됐으니까 뭔가 진로에 대한 탐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,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수업을 들을 때도 좀 집중해서 들을 것 같고, 주변 선배들한테도 조언을 많이 들으면서 어떤 진로로 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, 그러면서 제 진로도 차차 찾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대학교 처음 오고 나서 너무 떨리고, 그래서 친구들을 처음에는 섣불리 잘 못 다가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처음 쭈뼛쭈뼛 거리기도 하고 말도 잘 못 걸고 그랬는데,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2학년 돼서 깨달았습니다. 이제 다들 대학교가 처음이고 그냥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좀 더 다가갈 걸 그러지 못하게 좀 아쉽습니다. 제가 그냥 사회활동 술에만 치중을 두다 보니까 대외활동 같은 거 아예 신경을 못 썼더라고요. 이렇게 너무 놀다 보니까 조심성도 사라지고 해서 막 다친 다리도 다친 얼굴로 그냥 물러나 다녀서 이게 좀 악화가 되더라고요. 일단 작년하고 재작년은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이 많이 없었는데, 사실 작년에 제일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합동 응원전이나 연고전은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던 게, 그 부분이 정말로 아쉬웠던 것 같고, 많이 추억을 쌓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사회에 있는 친구들과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그 부분이 정말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니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놓은 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. 또 바디 프로필을 계획을 해놓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너무 바빠서 또 운동도 못해서 그걸 못 찍은 거, 그것도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바디 프로필은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이 좀 만들어졌다 싶으면 바로 찍어보고 싶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는 좀 친해진 친구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랑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, 그냥 되게 사소한 것들, 같이 수업 듣고 같이 학식 먹고 이런 것 많이 해보고 싶어요. 동아리도 더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,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었고, 그런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격강인 친구들하고 좀 더 사귀면서 같이 학교 수업을 듣고 원했던 것들, 저의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이루어보고자 합니다. 이제 인턴에서 좀 경험도 얻고 싶고, 이 진로가 저랑 맞는지, 이렇게 연구 쪽이 저랑 맞는지, 아니면 이쪽 분야랑 이쪽 분야가 저랑 더 맞아,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탐구해보고 싶습니다. 2023년도 첫 해가 밝았으니까 이제 뭐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새내기 분들도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실제 단과대 후배님들 좀 제대로 챙겨주고 싶습니다. 이번. 어떻게 제대로 챙겨주시나요? 제대로 챙겨주기라 이제 족보도 공유해주고 발복도 해주고 이제 진짜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챙겨주고 싶다랄까? 앞으로 들어오실 후배분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실질적으로 정말 1년을 풀로 코로나 없이 코로나 프리하게 보낼 수 있는 건 올해가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대면으로 이루어진 학교 생활이 어떨지 정말로 궁금하고,
그 수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뭔지도 정말 궁금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1학년 때는 송도캠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청 캠퍼스에 와 있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. 그거야 잘 먹고 좋고 여기 테디랑 카페 가는 것도 좋고 해서 그냥 신촌캠을 좀 더 둘러보는 게 가장 설레는 일정입니다. 제가 19학번이니까 올해 학교 다니는 기간 중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학번으로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학교 행사를 좀 참여해보고 싶습니다. 또 마스크를 벗은 채로 여행 다니는 거? 대학교 와서 만난 인연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가 친구들한테 좀 더 잘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. 신촌캠 기다려! 이제 올해 저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의진아 제발 올해는 조심 좀 하고 아플 땐 병원 바로 가자. 올해도 아마 힘들 거고 힘들 거고 할 게 많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 나름 열심히 살았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다. 절대로 술만 먹고 다니지 말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재밌게 살자. 2023년 화이팅!